안녕하세요. 송파구 오금동 32번지에 위치한 중앙 클래식 하우스입니다. 중앙 클래식 하우스는 2016년 8월에 사용 승인되었으며 1층에 주차장으로 병렬식 주차해서 주차하기 좋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옆방에 작은 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방 옆방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에 세탁기와 빨래 건조대 놓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 창문이 있어서 환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용도실에 도시가스 계량기와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 클래식 하우스는 A동, B동, C동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동 18세대, B동 12세대, C동은 12세대, 모두 42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오피스텔 14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28세대입니다. A타입은 방 3개, 욕실 2개, B타입은 방 3개, 욕실 1, C타입은 방 2개, 욕실 1개입니다. 거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한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 클래식 하우스는 거실과 부엌이 구분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주방에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 옆방, 큰 방을, 안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디자인이 깔끔하고 마음에 듭니다. 클래시컬합니다. 중앙 클래식 하우스 바로 옆에 버스 정거장이 있습니다. 3214, 3216, 3220번, 3414번입니다. 이렇게 버스 노선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3214번은 마천동 남한산성 입구에서 마천동 사거리를 지나 오금동 대림아파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둔촌역, 천호역을 지나 풍납동 현대 극동 쌍용 아파트를 거쳐서 테크노마트 인근 강변역 사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3216번은 송파 레미니스 아파트 우문에서 오금동 대림아파트, 방이동 대림아파트, 코오롱아파트, 방이초등학교 송파 나루역을 통과하여 잠실역, 잠실대교 지나서 청량리역을 지나 경희대 입구 사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3220번은 송파 레미니스 후문에서 올림픽공원 사거리, 성내청 한양 수자인 아파트, 강동구청, 풍납동 현대극동 쌍용 아파트, 올림픽대교 통과하여 건대 입구역, 어린이대공원역, 청량리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14번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파 레미니스 아파트에서 오금역을 지나 방이동 신구 블레스밸리 송파 나루역, 잠실 종합운동장역, 봉은사역, 강남구청역, 논현동 사거리 학동역, 반포역, 고속터미널 사이를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신흥 기업 버스 기사님 화이팅입니다. 본 물건은 실입주, 갭투자 모두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서 매매 가격은 4억에서 4억 5천만 이내에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전세 가격은 3억 5천만 내지 3억 7천만 이 역시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들어오는 출입구 중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문이 3단으로 되어 있어서 단열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가을입니다. 여름 지난 가을이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학군 정보인 것 같습니다. 중앙 클래식 하우스 인근에 오금초 세륜중 5금고가 있습니다. 학군 좋습니다. 주변에 방과 후 공부할 수 있는 학원들이 많습니다. 도심 속의 시골 같은 분위기, 오금동에 오동나무가 많고 가야금을 만드는 사람이 많아서 오금동이라 이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경기도 군포에도 오금동이 있습니다. 오금동에는 오금공원, 백도공원, 목련공원, 누에머리공원, 성내천 물빛 광장 등 주민들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송파구에는 꼬마 공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금동은 정말 환경적인 자연 도시입니다. 오금동을 사랑합니다. 맑은 가을 하늘에 성내천을 산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